제가 에어컨을 진짜 진짜 끄기 싫었는데 제 바로 머리 위에 에어컨이 있거든요. 아 근데 소리가 너무 신경 쓰여서 안 되겠어. 계속 꺼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영상을 하면서 목이 마를 것 같아서 요거 밀크티 하나 마시면서 하려고요. 이제 완벽한 여름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특별히 쓰기 좋은 추천템들을 나름 선정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 평소에 정말 잘 쓰는 제품들을 가지고 왔고 아마 여러분들이 평소에 제 영상에서 보셨던 제품들도 몇 개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제품은 요거 웰라쥬 리얼 히알루로닉 바이오 캡슐 앤 블루 솔루션 그리고 요거는 시카 클리어 원데이 키트. 얘는 제가 데일리로 쓰는 스킨케어가 아니라 정말 특별한 날 나 내일만큼은 정말 피부가 이렇게 촥 꿀광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정말 사진을 예쁘게 찍고 싶다 그런 날 바로 전날 밤에 발라주고 자면 진짜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는 제품인데요. 수분 탄력과 진정 라인 두 개를 갖고 왔는데 저는 원래 요 아이를 정말 좋아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완전 며칠 전에 유럽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유럽도 폭염주의라서 막 바깥 활동을 자제하세요 라는 그런 주의보가 내려올 만큼 진짜 더워서 39.5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자외선도 진짜 심하고 습도 1도 없는 정말 문 열고 나가자마자 그 더위가 이렇게 목을 확 이렇게 쪼이는 그런 더위였어요. 그래서 집에 호텔에 돌아와서 요걸로 관리를 해줬어요. 이 제품은 조금 특이한 게 여기 바이오 캡슐 안에다가 이 앰플 꼭지를 딱 따가지고 같이 믹스해서 섞어 쓰는 제품인데요. 근데 얘를 쓰고 나면은 다음날 진짜 수분이 약간 샤르르 하고 차오르는 느낌 플러스 그 결이 정말 정말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뭔가 수분이 차오르고 피부가 탱탱해지니까 화장도 진짜 잘 먹고요. 사실 가격대가 조금 있는 제품이라서 여러분들이 세일 기간에 노려서 구매를 하신 다음에 약간 특별히 스킨케어 하고 싶은 날 이 무기를 꺼내서 사용을 해보시면 진짜 만족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요거 셀퓨전 C 토닝 선스크림 SPF 50이고요. PA++++++ 4개가 들어간 제품이에요. 이거는 제가 제 메이크업 영상에서 겟레디미 영상이었나? 거기서도 보여드린 것 같고 제가 실제로 이것도 정말 많이 써서 한 요 정도 남아있나? 그럴 거예요. 제가 기존의 셀퓨전시 선크림도 한 통을 다 비웠고요. 이게 두 번째 셀퓨전시 선크림인데 이거는 조금 다르게 톤업이 되는 효과가 가장 특징인 아이예요. 우선 셀퓨전시는 되게 깔끔하게 마무리되고요. 전혀 기름지지 않아서 메이크업에 크게 뭐 방해가 되는 애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너무 건조하지도 않고요. 근데 저는 원래 아침에 운동을 보통 다니는 사람으로서 얼굴에 최대한 그냥 뭘 안 바르고 가는 거를 선호를 해야 찝찝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나면 그래서 이렇게 톤업 효과가 조금 들어가 있는 선크림을 고를 때 바르고 다니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막 토시오처럼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 아니라 좀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면서 이걸로 손이랑 목까지 저는 다 바르고 외출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살짝 광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뭔가 조금 더 피부가 건강해 보인다? 라는 느낌을 주는 선크림이기 때문에 여름에 톤업 효과가 들어간 선크림을 찾으시는 분들도 이거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쿠션! 이거는 이니스프리의 가장 최근에 나온 라이트 핏 쿠션인데요. 우선 저는 여름에 쿠션을 고르는 기준은 평소랑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얇게 발리는 쿠션을 선호해요. 여름에는 피부가 두꺼우면 진짜 그렇게 안 예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커버력이 조금 떨어질지언정 얇게 밀착되는, 가볍게 밀착되는 애가 좋은데 얘가 완전 가볍고 레이어링을 여러 번 해도 두꺼워지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서 좋더라고요. 커버력은 약간 중상 정도 돼서 저처럼 컨실러를 두 번째로 작업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좋은 제품이고 또 하나 굉장히 좋은 거는 퍼프가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뭔가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저도 완전 동그란 퍼프보다는 이렇게 좀 세밀한 곳까지 터치를 해줄 수 있는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들어간 물방울 퍼프를 선호를 하고요. 그리고 얘가 그렇게 얇고 가볍게 밀착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가 일반 쿠션이 아니라 여기가 메쉬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퍼프를 꾹 찔러도 굉장히 고르게 제형이 묻어나오고 굳이 손바닥이나 여기 통에 덜어내지 않아도 진짜 균일하게 얇게 발려
있어서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바를 때 좀 시원한 쿨링감이 느껴지는 제품이라서 여름에 쓰기 조금 더 좋고요. 마무리는 세미매트라 아마 저처럼 좀 깔끔한 피부 표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초에 바를 때 너무 가볍고 얇게 발리는 제품이라서 더럽게 무너지는 느낌이 전혀 아니라서 그 점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여행 가서도 호텔에서부터 이걸 쓰고 수정용으로도 갖고 다니면서 계속 여러 번 덧발라줬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는 그렇게 두 번, 세 번 레이어를 하고 덧발라도 전혀 두꺼워지지 않는다는 거. 저는 그게 이 라이트핏 쿠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짜잔! 빠질 수가 없죠, 파우더. 여름엔 저 같은 건성도 얼굴 전체를 막 파우더로 아주 덕지덕지 이렇게 바르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요. 요거는 이글립스의 여러분들이 원래 아시던 블러 팩트 패키지만 조금 귀염귀염하게 이렇게 복숭아로 나왔고 향도 살짝 좀 복숭아 향이 상콤하게 아주 살짝 올라오면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복숭아 느낌이라서 여기 끝에가 살짝 뾰족하게 물방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요것도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콧망울이나 이렇게 미간 사이 찔러줄 때 찔르긴 뭘 찔러 그냥 이렇게 덮어줄 때요. 이글립스는 저한테 진짜 말해 뭐해 같은 제품이라 제 영상에도 너무 많이 나왔고 제 최애 파우더 탑2 중에 하나인 제품일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얘는 브러쉬로 할 때도 좋지만 여기 안에 같이 내장되어 있는 퍼프를 꾹 누른 다음에 조금 많이 덜어내요. 저는 손등에 많이 덜어내서 꾹꾹 찍어도 전혀 답답해 보이진 않지만 그 뽀얀 애기 궁뎅이 같은 그런 피부를 만들어줘서 너무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이건 정말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말했기 때문에 아마 몽독자 여러분들은 이미 이 제품에 대해서 많이 아실 거라고 믿고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오늘 제 얼굴에서 그래도 제가 좀 포인트를 준 것이 딱 튀어 보이지 않나요? 바로 입술인데요. 여름에는 아무래도 물놀이 갈 일도 많고 뭔가 땀도 막 많이 올라오고 해서 자꾸 뭐 이렇게 닦다 보면 입술도 번질 위험이 많고요. 그래서 누구나 지속력이 조금 좋은 틴트를 원하실 거예요. 다른 계절에 비해. 그래서 오늘 갖고 온 이 제품도 문샷의 크림 페인트 틴트 핏이고요. 뭐 다른 색상도 예쁜 색이 정말 많지만 오늘 제가 바른 이거 어나더 레드라는 색상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발릴 때는 진짜 크리미하게 슉슉슉슉 이렇게 발려요. 근데 입술에 딱 올리자마자 싹 스며들면서 굉장히 빠르게 건조되는 제품이고요. 지금 제가 이걸 바르고 2시간 동안? 그리고 제가 이걸 계속 이만큼이나 마셨죠? 영상 내내? 한 번도 수정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번지지를 않아요. 번짐이 진짜 적고요. 제가 이거 아마 돌아가면서 뭐 다 마셨겠지만 뭐 어디 묻은 데가 하나도 없어요. 뭐 딴 것도 딴 건데 지속력만큼은 끝장나고요. 지속력이 좋고 이렇게 매트한 틴트들의 가장 큰 단점이 너무 빨리 입술이 건조해지고 각질이 부각된다라는 점일 텐데 그런 거 하나 없이 지금 제 입술 보면 각질이 일어났다거나 뭐 안에 요플레 현상이나 안쪽만 벗겨진 그런 느낌 없이 아주 균일하게 골고루 잘 붙어있죠. 그리고 여름 때마다 항상 돌아오는 질문이 물놀이 갈 때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 틴트를 추천해달라는 질문을 항상 받거든요. 저는 요거 이번에 정말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바디로 넘어가 볼게요. 저는 평소에 바디 제품도 굉장히 많이 쓰고 되게 신경 써서 나름 관리를 해주고 있긴 한데요. 저는 얼굴 말고 몸도 굉장히 정말 굉장히 건조해요. 살짝 그 허벅지 쪽에 모공 각화증이 살짝 있는 편이었어요. 지금도 굉장히 많이 호전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좀 남아있는 상태고요. 근데 웬걸 얘를 많이 잡아준 게 바로 바디 스크럽지였어요. 제가 요 트리오도 써먹고 요 지오마는 사실 한 통 이미 다 쓰고 두 번째 통을 쟁여놨다가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트리오 거의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제가 얘를 쓰기 전에 요 지오마를 쓰다가 얘를 쓰고 이제 거의 다 써갈 때쯤에 다시 얘로 갈아탈 거예요. 얘를 재구매하지는 않을 거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얘는 향이 우선 너무 좋아요. 모로칸 향이라서 굉장히 그 상콤하고 그 플로럴 향이 나는 게 너무 기분이 좋고 또 하나는 확실히 입자가 요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작은 편이에요. 엔간이 조금 마사지를 부드럽게만 해준다면 얘는 별로 자극적이진 않은데요. 그에 비해 얘는 살짝 조금 자극적일 수는 있어요.
근데 할 때는 좀 자극적인데 하고 나서 뭐 어디가 뭐 쓸렸다거나 아니면 아프다거나 하는 느낌은 전혀 없고요. 그냥 바를 때 느낌이 조금 더 알갱이가 입자가 굵다? 그 정도? 안 그래도 저는 건성이잖아요. 그래서 각지도 꽤 많이 일어나는데 근데 여기 들어가 있는 뭐 사해소금, 아르간 오일, 시아버터 이런 게 그냥 너무나도 자명하게 알려진 건성들한테 좋은 그런 재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확실히 더 부드럽고 닭살도 더 많이 잡아준 게 얘였고요. 그렇다고 얘가 안 잡아준 건 아니에요. 굉장히 얘도 효과를 잘 보긴 했는데 뭔가 얘는 하고 나서 순간적으로만 좀 개선이 된다? 근데 이 지오마는 저의 원래 갖고 있던 닭살 피부를 꽤 많이 호전을 시켜줄 만큼 그 효과가 되게 반영구적으로 오래 간다고 느껴졌어요. 요것도 나쁘진 않지만 저는 얘가 완전 갑이다. 요거를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요거. 이건 서머스 이브의 페미닌 클렌징 와이프스라는 이렇게 일회용으로 닦았을 수 있는 작은 물티슈 같은 애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얘는 그냥 일회용으로 쓸 수 있는 여성청결제 티슈? 물티슈? 여성청결제 티슈? 그런 와이프가 들어가 있는 아이인데요. 우선 여름에는 할 말은 많지만 진짜 하지 않을게요. 근데 다들 알죠? 그 찝찝함과 안 그래도 여름에 찝찝해 죽겠는데 생리까지 겹치면 정말 막 불쾌질 수 이만큼 막 게이지 오르고 그래서 저는 여름에는 정말 더더더더더더 추천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는 여름 말고도 다른 계절에도 파우치에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제가 예전에 What's in my bag에서 보여드렸던 적이 있었죠. 우선 얘가 지금 보이는 거는 굉장히 작지만 피고 나면은 정말 한 이만한 사이즈로 물티슈가 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두 개씩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면은 그 찝찝한 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내려가고요. 특히나 살짝 그 향도 좀 이렇게 리프레싱 되는 향이 나서 기분도 조금 좋아져요. 그냥 좀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갖고 다니는 애고 여러분들의 그 찝찝함을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우리 여성 몽독자들에게 꼭꼭꼭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다음은 우리 모두가 여름에 가장 싫어할 만한 그거 바로 땀냄새. 저도 냄새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라서 약간 온갖 향나는 거 그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 이번에 보여드릴 건 바로 이 데오드란트예요. 이거는 크리스탈 바디 데오드란트 롤온 타입이고요. 저는 라벤더 향을 선택을 했어요. 이게 무향도 있고 뭐 다른 향도 몇 개 있던 것 같은데 이 라벤더 향이 세지 않고 굉장히 은은하게 정말 그 인공적인 케미컬한 향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지나다니다가 라벤더 냄새 쓱 맡으면 나는 그런 뭔가 자연적인 라벤더 냄새가 나서 전혀 뭐 부담스럽지 않은 향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니베아 특유의 그 데오드란트 향 있죠. 전 그걸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어렸을 때 니베아를 쓰다가 그 다음에는 굉장히 많은 데오드란트를 사용을 해봤는데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신경 쓴 거는 성분이었어요. 왜냐면 안 그래도 왜 데오드란트 되게 말이 많았잖아요. 데오드란트에 들어가는 그 특유의 땀을 억제시키기 위한 몇 가지 성분이 오히려 땀 냄새를 더 나게 되게 안 좋게 나게 하고 몸에 별로 좋지 않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한때 되게 막 이슈가 돼서 기사가 엄청 많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화에 들어가서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방금도 해봤는데 다 천연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체에 무해한 그런 데오드란트라서 그 천연 성분 데오드란트라는 그 글을 보고 저는 맨 처음에 관심을 가졌던 애예요. 그리고 데오드란트 종류가 스프레이 타입, 롤온 타입, 스틱 타입, 뭐 물과 희석해서 쓰는 고체 타입 되게 다양한데 전 우선 스프레이는 약간 그 너무 말도 안 되게 시원한 그 느낌이 싫어요. 뭔지 아시겠나요? 여기는 뭔가 민감한 부위잖아요. 여기다가 칙 뿌릴 때 뭔가 막 이렇게 뿌리게 되는 거예요. 저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되게 싫어서 우선 스프레이는 삥 아니고요. 그 스틱 타입은 왜 저희가 한 번만 바르지 않고 두 번, 세 번씩 바를 때가 있잖아요. 5단으로 이렇게 발라줄 때 꼭 옷에 붙은 그 먼지들, 옷에 실밥 뭐 그런 것들이 스틱에 잘 묻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되게 지저분해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아무리 내 몸에서, 내 옷에서 나온 거라지만 나도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스틱도 좀 별로고요. 고체는 번거로워서 귀찮으니까 패스했고 그래서 남은 게 이 롤온 타입이었어요.
이거는 우선 가장 좋았던 거는 좀 약간 물파스 같은 느낌으로 여기가 투명하고요. 그냥 정말 물파스같이 돌리면서 안에서 액체가 나오는 타입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단점은 액체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온다는 점? 물파스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바른 다음에 바로 팔에 내리지 않고 약간 들어서 말려준다거나 좀 손으로 톡톡톡톡 흡수를 시켜주는 편이에요. 그러면 뭐 금방 흡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얘가 24시간 간다 이렇게 위에도 24hours라고 써있고 그렇지만 24시간 가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근데 이 라벤더 향이 은근 은은하게 오래 가서 냄새를 잡아주는데 오히려 조금 더 효과적인 느낌? 근데 저는 아주 다행스럽게도 땀이 뭐 그렇게 많이 나는 타입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얘로도 만족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요거! 니플 패치! 니플 패치로 여름에 빠질 수 없죠. 저도 약간 TMI이긴 하지만 지금 저는 오프숄더를 입었잖아요. 근데 오프숄더는 원래 끈이 안 나오게 입는 게 제일 예쁘고 그냥 끈 없는 이런 브라를 입어도 되는데 사실 사실 다 공감하시죠? 막 땀도 여름엔 더 많이 차고 특히나 자꾸 내려가! 저는 그래서 오프숄더를 입을 때나 아니면 왜 옆에가 많이 파였을 때 있죠. 그래서 라인이 보이는 게 좀 너무 신경 쓰일 때 그럴 때 니플 패치를 항상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저는 사실 니플 패치 정말 그 스티커 같은 부직포로 된 니플 패치는 좋아하지 않고요. 이런 실리콘 재질을 좋아해요. 사실 저도 프로 니플 패치러까지는 아니라서 니플 패치 쓰기 시작한 게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럼 3년 전에는 많이 쓰지도 않았는데 작년부터 굉장히 오프숄더를 많이 입기 시작하면서 애용하기 시작했고요. 부직포는 우선 뛸 때 너무 아파. 그리고 가끔 그 접착제가 약간 끈적끈적하게 남는 경우가 있는데 요 롭스 제품은 되게 깔끔하게 붙일 수 있고 깔끔하게 떼어지고요. 뛸 때 전혀 아픈 거 없고 전혀 떨어질 위험 없이 아주 착 잘 달라붙어 있는 손이 자꾸 가네? 지금 내가 뭘 붙였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너무 편해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해보시면 되게 편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나름 다 진짜 꿀템 아닌가요? 그리고 마지막은 진짜 이 역사적인 날이야. 바로 향수! 이건 딥티크의 네롤리예요. 왜 역사적인 날이라 했냐면 제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향수 딱 평생 하나만 사용을 했어요. 뿌려본 적이 있고 사실 선물도 받았었는데 제가 쓰게 됐던 향수는 딱 하나 디올의 어딕트 분홍색병 길게 사각형? 그거를 영상에서 진짜 많이 보여드렸을 거예요. 겟레디 때마다 뿌리고 뭐 질문으로 향수 언니 향수 뭐 쓰세요? 하면 저는 그걸로 항상 답변을 달아드렸는데 이번 연도에 이거랑 샤넬까지 하면서 두 개가 갑자기 제 향수 컬렉션에 슉 하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뿌려야지. 우선 이걸 제가 처음에 맡았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진짜 흔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향수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나를 나타내는 도구 중에 하나로 쓰이잖아요, 요즘엔. 근데 그게 흔하다면은 조금 아무리 향이 좋아도 약간 아쉬울 수 있겠죠? 요거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선 전 너무 무거운 향을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가벼운 향을 좋아하지는 않고요. 근데 얘가 딱 그 중간쯤 되는데 탑노트가 아마 오렌지 블라썸이 있었고 네롤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향 중에 하나가 화이트 머스크가 있는데 화이트 머스크가 들어가 있어서 처음에는 되게 약간 오렌지 블라썸, 오렌지한 향이 날려다가 중간 정도 되면은 사라지고요. 마지막에 좀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이 드는 그런 화이트 머스크가 잔향으로 좀 길게 남아요. 그래서 뭔가 향이 바뀌는 그게 되게 저한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우선 이 딥티크의 보틀이 너무 예뻐. 여기 앞에도 너무 예쁘지만 저는 뒤로 돌렸을 때까지 안에 이렇게 예쁜 그림이 보일 수 있게 한 이 센스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무튼 딥티크는 정말 제가 근 10년간 써왔던 향수를 밀어낼 만큼 그렇게 너무나 매력적인 향이에요. 지금 저의 취향과 이 설명을 듣고 뭔가 저랑 비슷한 취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달려가보세요. 아마 엄청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이렇게 10제품 모두 다 소개해드렸는데
평소에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던 제품들이고 진짜로 여름에 쓰면은 굉장히 쾌적하고 삶의 질을 조금 더 향상시켜줄 수 있는 아이템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조금이나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요 제품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아니면 우리 몽독자들이 추천해주고 싶은 여름 꿀템이 있다 하면 아래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